나름 공부를 하긴 했네. 이거 선샤인 블로그에서 봤는데. 유난히 더웠던 여름밤, 그분과 함께 먹은 영광의 메밀전.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주방에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했던 그분의 명언을 되새기며 메밀전 레시피를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뭘로 썼고 이 반죽에는 뭐가 들어갔고 양념장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먹으라고. 그냥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방에선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거야. 알겠어?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면 어느 지역을 가든 원하는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조미료의 맛을 섭렵해보세요. 그 후 텁텁해진 입안은 생강차로 헹궈내는 게 좋다는 깨알 팁. 선샤인 유의 레시피에는 늘 맛으로 느끼는 행복이 담겨있네요. 팬입니다. 화팅!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은 늘 힘이 되네요. 안 그래도 저 지금 또 양배추죽 먹고 있어요. 아, 야구는 진짜 정서적으로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 선샤인. 이력서, 이력서.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아이스크림이지. 먹어.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이거라도 또 먹고 기운 차리라고 기집애야. 괜찮아요. 저 생각 없어요. 왜 생각이 없어, 기집애야? 뭐든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나한테 왜 존댓말 하는데. 일부러 성 긋는 거야, 뭐야? 이거 다 강성우 때문이지? 너 거기 갖는 것도 그 새끼 때문 아니야. 틀려? 바보 같은 기집애. 나 버리고 그 새끼 택했으면 행복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빙신같이 차이고 일도 그만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에라이 빙신아, 그러게 왜 그런 놈을 좋아하냐. 씨.